지금 이 남자, 아니 이 여자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짧은 커트머리로 중성적인 매력을 가득 안고 다가온 스타 윤은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요즘 잠시 잊고 지냈던 그녀의 과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중학교 3학년 철없던 시절 연예계로 뛰어들다. 16살 그룹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연예계에 처음 입문한 그녀.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최고의 여성 그룹의 멤버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런데 윤은혜는 맨 처음 어떻게 데뷔하게 된 것일까요? 은혜를 처음 본 게 99년도쯤일 겁니다. 아마 그때가 이제 중3 때. 아, 중3 네, 중3 때였고 그 중학생 중에서도 멋을 막 내고 잡지에 그 찍히길 원하는, 그러니까 막 멋을 내고 돌아다니는 그런 그 한참 귀여운 소녀로 저를 만나게 됐죠. 빼어난 미모가 어디 가겠습니까? 데뷔 전부터 잡지 모델은 물론 깜찍한 미모로 CF까지 섭렵. 못 보셨다고요? 자, 여기 윤은혜 씨 보이시죠? 오디션을 볼 때 지금도 은혜나, 아마 은혜도 지금도 기억하는 부분이 왜 저를 뽑았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은혜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래를 듣고 나는데 아마 그때 노래 테스트를 할 때 은혜가 제일 노래를 못했을 거예요. 그 완곡을 소화하지 못하고 중간에 노래를 포기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놈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오디션 노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스스로가 울분을 못 참고 벽을 빵 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거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저놈이다. 저놈은 근성이 있다. 왜냐면은 연예인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승부욕과 근성이 없고 집념 없으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오늘날 그 다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도 굉장히 잘 되는 걸 보면은, 아, 역시 내가 봤던 느낌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미안함을 삼습니다. 베이비복스입니다. 일찍부터 몸에 배어있던 근성과 승부욕은 베이비복스의 성공과 함께 그녀를 탑스타 자리에 오르게 했는데요. 소녀장사에서 숙녀로 탈바꿈하다.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윤은혜의 어린 시절 모습, 이 초롱초롱한 눈빛하며 똑소리나는 얼굴 표정과 자세까지, 이 사진만 봐도 끼가 철철 넘치는데요. 소문나진 않았지만 그녀의 가족 사랑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행복한 모습의 부모님 모습이고요. 이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바로 하나뿐인 남동생이라고 하는데요. 넘치는 가족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TV에 출연하기도 했죠. 윤은혜 씨, 아버지와 붕어빵이시네요. 내가 사회에, 그냥 나도 공직생활 하다가 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발을 대드는 중에 똑같이 발을 대드놨어요. 예. 그 타이밍이 똑같이, 은혜는 바쁘고, 난 나대로 바빠가지고, 전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많이 울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한 번도 못 도와줬어요.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대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기도록 노력해. 응? 어려운 거 보고 안아주세요. 어린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던 그녀. 그러나 마음만은 아직 여린 소녀였습니다. 윤은혜 씨는 딱 을지 문덕감이네. 소녀장사라는 별명도 전혀 꺼리지 않을 만큼 성격 역시 털털했던 윤은혜. 여자 게스트를 이기는 건 물론이고요. 힘께나 쓴다는 남자 게스트들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윤은혜만의 괴력. 한동안 그녀 이름을 들으면 소녀장사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기술 씨름의 대가.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돼요!
친절죠. 여리고 약한 소녀는 사랑의 눈을 뜬 숙녀가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윤장사는 진짜 그 우리 윤은혜 씨는 마음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것 어떤 상상보다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천사예요. 윤은혜의 수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은혜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죽겠어 좋아. 2005년 베이비복스 탈퇴와 함께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연기. 새로운 도전으로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녀. 저희 감독님께서 맡기시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냥 저거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나 저한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깜찍하면서도 솔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이 드라마는 윤은혜를 배우로 인식하게 만들어줬죠. 소녀에서 숙녀로 커가면서 그녀의 몸매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매력을 인정받으면서 CF 스타로 급부상한 윤은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작용했는데요. 다 예쁘지만 그중에서 또 입술이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화장품 광고 메이크업 같은 거 찍을 때도 입술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희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걸 뭐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입술 부분이 되게 귀여워 보이면서도 섹시해 보여서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새 아름다운 여인이 된 그녀는 최고의 S라인을 뽐내며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기도 합니다. 를 통해서 또 자신에게 꼭 맞는 그런 배역을 또 고르는 게 굉장히 배우들의 또 희망이잖아요. 저도 저에게 꼭 맞는 또 이렇게 청순 가련형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녀에게 맡겨진 배역은 다름 아닌 선머슴 여고생. 이럴 줄 알았다. 이 영화 덕분이었을까요? 지금 윤은혜는 남장 여자로 변신해 한여름 최고의 신드롬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한 세 번은 계속 다듬었던 것 같아요. 세 번이요? 네. 처음에 좀 이제 미련이 남아 부분도 있었고 저도 조금 더 이쁘게 좀 여성스럽게 좀 만들어 주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약간 기장을 여유 있게 자르다가 스태프분들하고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씩 짧아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 내가 잘라도 너무 이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 이쁜 거죠. 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화제 또 화제입니다. 아 요즘 그 전화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저희 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절반 이상이 윤은혜 씨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고요. 요즘 은혜 씨 때문에 톡톡히 재미보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25살 야무진 숙녀. 끊임없는 노력과 근성은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가장 큰 힘이겠죠. 윤은혜, 당신의 이름을 연예특급 스타 명예전당에 올립니다.